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루토 BJ가 아닌 비디오 게임 BJ, 나루토 유튜브가 아닌 비디오 게임 전문 유튜브, 영상 3,500개가 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유튜브죠. 자, 오늘도 함께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 3 제3회 1부 리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2회 리그 때, 2부 리그 때 아주 뜨거운 경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1부 리그는 더 뜨겁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총 11명이 참가하는데요. 영규님, 아쿠아님, 천야차님, 카누님, 쿨잼님, 렌지님, 케이님, 루이님, 노잼님, 노가리님, 유미르님 총 11명이 참가하고요. 자, 어저께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저번주 픽입니다. 역시나 우치야 이타치가 정말 대세남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고요. 무려 픽이 10번에서 승률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페인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이타치를 섞어주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서포터로 활용해주면서 화둔의 그런 지속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서포터 게이지를 찰 때 좀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평타 모션도 좋고 까마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왕기하는 모습,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에서 대세 캐릭터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 외 캐릭터들은 이제 미나토, 그리고 마다라, 사스케 등 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오늘 좀 1부 리그에서 캐릭터들을 봤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 아닌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이상의 약간 뭐라 그럴까, 유저들에게 정말 명령 같은 그런 걸 하고 싶어 사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고. 자, 그리고 1부 리그 지금 뭐 승률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뭐 지로님 우승 2회 12점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밑으로는 플러스 점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노잼, 유미르, 렌지, 케인, 카누, 뭐 영균, 기기, 기타 등등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점수 혹은 뭐 0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아, 그 정도로 지금 노잼님이 좀 아쉬워요. 사실 노잼님은 8강 진출 이래만 아니었어도 괜찮았었었는데 뭐 이 정도로 지금 뭐 많이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 유저들의 좀 발등이 좀 불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20점이 되면 자동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됩니다. 자,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1부 리그, 아, 첫 번째 경기는 카누님과 쿨잼님의 경기인데요. 자, 레디해 주시면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레디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도 시작했고요. 자, 다양한 좀 픽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청하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로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우, 야, 양 선수 못든다. 픽이 5초인데? 자, 카노님의 시단의 시카마루, 쿨잼님은 선인 초대욕하게, 2대욕하게 둘 다 뭐 상당히 좋죠. 히단 같은 경우에 리치가 길고, 그리고 2대욕하게는 수둔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서포트기 때문에 또 각성 갔을 때도 의외로 초대욕하게보다 2대욕하게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2대욕하게 또 각성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카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운터 좋고요. 자, 와, 쿨잼님은 정말 이겨야겠네. 지금 마이너스 6점이에요 지금 보니까. 예선밖에 진출을 못했단 말이니까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쿨잼님은 8강을 못 가고 저번 대회, 이번도 지금 예선인데 여기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고요. 카누님도 성적이 썩 좋지 못해요.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찍어택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카누님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쿨잼님이 또 좋네요. 초반부님 좋습니다. 그렇죠. 이대욱하게. 자, 히단 있어요. 아, 점프로 잘 피해주고요. 히단은 평타를 첫타만 들어가지 않게끔 피해주거나 그렇죠. 그냥 카운터 좋고요. 히단은 첫 인술만, 첫타만 안 들어가면은 추가타가 없기 때문에 잘만 보고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피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막으면은
딜이 아마 계속 들어갈 거고요. 자, 하누님 바커칭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역전할 수 있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공중전에서 이득화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네요. 쿨잼님 서포트로 사용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좋아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쿨잼 자 막아주고요. 아 밑으로 오는 시카마루까지 또 막아주는. 쿨잼 갑니다. 한번 갑니다. 자 리더 체인지까지 후에. 아 그러나 연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자 이거 좀 아쉽고요 지금. 자 가드 깨질 수 있어요 카누님. 뒤로 카누 이거 마지막 바꿔치기 써서 온 거기 때문에 살짝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 그렇죠. 마지막 바꿔치기 쓰면서 왔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다 찰 때까지 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거는 쿨잼님이 비등비등 가더니만 이거 완전히 균형을 깨버리는데 여기서 지금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자자자자자 뭐하나요 카누님 쿨잼 둘 다 뭐하나요 지금. 좀 집중해야 돼 지금. 자 카운터 빗나갔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오늘 쿨잼. 상대가 실수하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잘 따내고 있어요 지금. 자 2차전 들어갑니다. 자 일단 원탑 쿨잼이 만들어냈고요. 첫 번째 경기 너무나도 좋네요 지금 상황이. 자 그림자 바느지 한번 넣어주는 카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자 시단 피빨기도 지금 못쓰거든요. 어차피 체력이 안달아서 각성도 못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냥 끝내야 되는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좀 평타 쪽에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가드 클래시 맞지 않았어요 카누님 다행입니다. 그러나 공중 들어가는 쿨잼 좋습니다. 쿨잼님은 거의 지금 체력이 그냥 멀쩡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체력도 뭐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고요. 이제 목숨을 하나 더 이기고 있는데도 체력 차이가 이거밖에 안 난다면 너무 지금 뭐 쿨잼님이 연습을 많이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자 한번 빨아주고 아이고 카누님 더 가야 돼 지금은. 아 바꿔치기 없고요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자 쉽지 않습니다 카누. 자 시단 한번 들어가나요? 아 그러나 바꿔치기 해주는 쿨잼. 자 공중에서 카누. 카누니 차라리 티모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상대가 지금 카운터 실수할 때 타이밍 있거든요 지금. 방금 쿨잼님 카운터 실수할 때 티모이 넣었으면 티모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 지금 카운터 실수가 지금 조금씩 쿨잼님 나오는데 지금 카누님이 아예 티모이를 넣을 생각이 없고. 자 그래도 평타 들어가고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체력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카누니 따라가긴 좀 많이 체력 차이가 나서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카누니 미는 거는 거의 히단의 리치 평타인데 지금. 아 카운터 좋습니다 쿨잼. 자 그리고 쿨잼님이 체력을 그렇게 많이 안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붙이기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때려주고요. 과연 저 히단으로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카누. 아 지금 뭐 시카마루 연계도 지금 쿨잼이 완전히 눈치를 채고 있어요. 자 스티거택 때려주긴 했지만 자 바꿔치기 싸우면서 집니다 카누.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상대 카운터 실수했다 그래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됐어요. 지금 잘했어요 카누. 자 시카마루로 견제해주고 시간 끄는 게 낫습니다. 히단은 근데 시간을 끌 수 있는 인술이 한 개도 없어요. 자 몸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자 버텨냈고요 카누. 자 공중에서 자 시카마루. 아 그러나 카누 자 여기서 바꿔치기 한 번 더 많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러나 서포터를 때렸죠 지금. 그렇죠 본체는 이데오카게 잘 봤어요 카누. 자 평타 이어주고요. 상대 들어오는 거 그림자 바느지 쿨잼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카누가 땄어요. 아 그러나 쿨잼 다시 한번 이거 카운터. 야 지금 카누가 먼저 때렸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데오카게 수드는 그림자 바느지를 뛰어넘. 그러나 여기서 아 카누님 한번 거침없이 한번 가는데요. 그러나 바꿔치기 쿨잼이 더 많습니다. 마지막 바꿔치기 썼고요 쿨잼. 바꿔치기 카누가 먼저 차요. 아 그러나 여기서 수둔인가요 지금.
와, 정말 많이 따라갔었었는데. 아, 그러나 카노님이 역전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노님이 역전했던 순간은 없었었고, 비슷비슷하게 따라잡으면서, 아, 이거 모르는데? 이거 모르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쿨잼님이 끝까지 싸움에서, 그래도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바꿔치기 싸움에서 졌었거든요? 그래서 역전당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뭐, 무엇에 확신이 있었는지, 달라붙어서 바로 수둔을 쏴버렸어요. 그게 마무리에 한 방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쿨잼님이 첫 번째 경기, 자, 나루토 월드리그 시즌3 제3회 1부 리그 예선전 매치, 카누니가 쿨잼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가지고 옵니다. 야, 우리 히단이 정말 위치가 정말 길긴 기네요. 바꿔치기 싸움에서 만지면은 정말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자, 두 번째 경기, 자, 레디해 주시면 갈게요. 아, 미리미리 맞게끔 올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부 리그는 확실히 세팅이 돼 있어요. 지금 카노님이 원래 올라오라고 제가 레디를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미리미리 세팅이 다 돼 있죠. 역시 1부 리그. 자, 픽 완료했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캐릭터 보여도 스폰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캐릭터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캐릭터를 맞추는 거지? 덕력으로, 그쵸? 자, 쿨잼님은 마다라의 나가토, 자, 카누님은 육도선인 마다라의 가이. 크, 둘이 정말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인데, 그쵸? 라면과 스테이크 같은 조합. 금수저와 흑수저의 조합. 음식으로 치면 전혀 맛도 어울릴 것 같지는 않고 비교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뭉쳤네요. 가이아 육도선이 마다라가. 자, 카운트 좋고요. 근데 평타면에서는 일반 마다라가 조금 더 낫다 봅니다. 쿨잼이 지금 달라붙어 잡기 좋았고요. 그리고 리더 체인지는 정말 깔끔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가이, 아, 가이 사이로 그냥 확 피해 들어왔어요 지금. 좋아요 쿨잼. 바꿔치기 따윈 필요 없어요. 일부 리그는 보이는 거 피해가면 되지 이거거든요. 자, 좋습니다. 하, 이거 보세요. 공중으로 따버리는 거. 야, 여유롭습니다 쿨잼. 쿨잼님이 연습 많이 해왔는데요 진짜.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이분. 자, 좋습니다. 마다라 싸움에서도 안 지죠 역시나. 자, 이거 보세요. 가이 들어올 때 카운터, 이건 좋아요 카노님. 그러나 카운터가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 저지밖에 안 되고요. 자, 카운터 좋습니다. 아, 카운터 안 들어갔고요. 자, 카운터 들어가고요. 자, 각성 들어가네요. 자, 이 각성이 과연 독이 될지. 잠깐만, 밤가위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 카드 들어갑니다. 자, 밤가위로 바꿨어요. 자, 밤가위 이거 가만히 있어도 가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쿨잼님 바꿔치기 되도록 써주시면 좋아요. 자, 쿨잼님 바꿔치기 하나 썼는데도 데미지 들어가고요. 지금 계속해서 데미지 받고 있습니다. 육도선인 마다라 엄청납니다. 아, 마다라가 마다라에게 카운터. 그렇죠, 정신 차렸어요 쿨잼. 그러나 바꿔치기 없습니다. 화둔 한 방 더 써야 되나요 지금? 오, 밤가위를 2단 점프로 피해주는 쿨잼 버텨냈습니다. 막아냈어요 쿨잼. 자, 이거 끝나면 카운터. 그렇죠, 그리고 튕기는 거 가져가야 돼요. 가드 깨주고 데머예. 아, 오늘 쿨잼이 경기가 운영력이 살아있어요. 오이 한 방에, 아니요 각성 한 방에 약간 긴장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하지만 바로 재정비하는 모습, 이건 연습 없으면 불가능한 모습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여유로워요 경기. 자, 우리 카노니 첫 번째 경기 이거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도 거의 비등비등할 정도로 따라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가위 있죠. 잘 봤어요. 카운터. 와, 쿨잼이 2단 점프의 카운터. 이거만큼은 오늘 정말 완벽하네요. 자, 평타 리치에서도 안 지죠. 역시 마나라가 평타가 리치가 길기 때문에 정말 길어요. 스사노우를 이용해서 싸우는 캐릭터는 쟤밖에 없을 거예요. 자, 가드 깨줄 수 있어요. 쿨잼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카누님은 그렇죠, 가이를 사용해주는 게 지금 좋아요.
다이가 평타가 세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대가 바꿔치기를 못 누르게 툭툭툭툭 빨리 죽어버리게 그렇게 지금 때려야 되는데. 아 그러나 야 하둔 쪽으로 밀어버리는 쿨잼. 하둔이 지금 쉽지 않아요 게임이. 와 2단 점프 완벽하죠 지금 쿨잼. 2단 점프 앞으로도 피하고 뒤로도 지금 카노님 따라하고 있어요 2단 점프를. 상대가 2단 점프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보자. 카논 2단 점프가 많아지죠? 어 같이 뛰겠다 그거거든요 지금. 그러나 아 힘들어요. 야 이제 마무리해냈습니다. 자 원다운 만들어냈는데요 양쪽 모두 다 최종전으로 가는데요. 자 카논 이게 마지막 체력입니다. 많이 힘듭니다. 자 많이 힘들어요 지금. 자 쿨잼님 따라서 카논님 왜 2단 점프하냐면은 상대에게 안 속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위를 냈는데 가위를 내면 안 지죠. 거기서 빠를 내면 진다 이겁니다.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카누님이. 적어도 지금 내가 운영으로 못 이기면 똑같은 동작으로 빨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대처력은 좋고요. 자 카누님 재각성 갈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각성 들어갑니다. 각성으로는 재미 많이 보긴 했어요. 근데 쿨잼님이 이게 과연 대비가 돼있을지. 아 근데 바꿔치기 없고요. 잘 따라붙었어 카누. 오우 야 신라 전정 언제 또 발동을 해가지고. 그러나 카누 거침없이 갑니다. 자자자 쿨잼. 쿨잼님은 신라 전정만 맞추면 돼요. 신라 전정만 잘 맞추면 됩니다. 마다라 올 때 노리고 있을 거예요 신라 전정.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지금 카운터도 실패했어요. 쿨잼이 슬슬 흔들립니다 지금. 자 카누 따라 들어가는데요. 한때 아주로와 쌍벽을 이뤄냈었던 나루티미 스톰 제네레이션 때 아주로와 쌍벽을 이뤄냈었던 강력했던 카누. 아 많이 무시당했거든요 요새.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자 아 그러나 바꿔치기 싸움에서 지는데요. 야 이거 카누님 이거 너무 무모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오 안되죠. 아 지금 마지막에 조금 너무 무모했어요. 바꿔치기 싸움에서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았었는데 자신의 약간 좀 뭐랄까요 분위기가 된다? 혹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것뿐이다 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러나 쿨잼님이 다시 한번 또 여기서 경기를 가지고 오면서 두 경기 모두 다 쿨잼님이 앞서다 카노님이 따라가다 다시 한번 쿨잼님이 오지마 안돼 역전 못해 거의 희망고문의 경기를 보여주며 쿨잼님이 카노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그래도 오늘 카누님 많이 따라갔어요. 마다라 각상 정말 세네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세고 카누님의 약간 막판 스피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조금 살아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누님이 다음주에는 조금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적이 4강 진출 그리고 8강 진출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예선 진출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다음주에는 조금 더 많은 더 연습을 해오셔서 예선전 혹은 8강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아쿠아님과 천야차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선전 매치는 아쿠아님과 천야차님의 경기인데요.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아쿠아님과 천야차님의 경기인데요. 천야차님은 무려 마이너스가 10점입니다 8강 진출과 16강 예선 진출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10점이나 되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있네요. 자 그리고 아쿠아님은 마이너스 같은 마이너스 10점이네요 두 분. 아쿠아님께서는 이때까지 1부 리그를 참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0점이 됐어요. 2회 연속 참가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이거 오늘 1부 리그 이제 그러면 데뷔전인데요 아쿠아님은. 천야차님은 두 번 다 참가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됩니다. 이제 세 번 참가해서도 무너지면 안돼요. 오늘 4강까지는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천야차 천야차님 잘합니다. 자 캐릭터 한번 볼까요. 자 천야차님은 나루토의 자 선인 카부토. 자 아쿠아님은 이타치의 또타치. 근데 예토전생 이타치네. 예토전생 이타치 많이 안 고르는데 예토전생 이타치의 이제 나가토를 고르셨습니다. 예토 조합이네요.
자, 게임 시작했고요. 자, 아쿠아님 좀 더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선인 카운터 리더 체인지. 그러나 아쿠아님이 카운터를 잘 걷어냈고요. 어우, 야. 지금 뭐야, 이타치 발동하기 전에 일부러 캐릭터를 밀었어요, 나가토를. 나가토를 밀면서 상대가 부딪히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딪히면 경직이 생기니까 그때 화두를 넣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거는 의도한 겁니다. 지금 빗나가긴 했지만 일부러 지금 캐릭터를 리더 체인지를 이용해서 그전 캐릭터를 날려보내면서 자, 가드 깼고요. 티모이죠? 아, 오이? 그쵸? 순간 잘못 봤고요. 티모이가 벌써 찬기는 없어요. 자, 아쿠아 지금 오이 들어간 거 정말 다행이에요. 바꿔치기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타이밍 좋게 지금 오이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이 들어가고 바꿔치기까지 차고 굉장히 좋은데, 아쿠아? 자, 지금 뭐 방어적으로 밖에 지금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데, 천야천이. 자, 까마귀 대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스틱어택으로 견제하는 천야차.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자, 공중평타 좋고요, 아쿠아. 야, 화둔도 아프죠. 근데 천야차님 그래도 지금 뭐 잘 막아내고 있네요. 처음보다는 지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바꿔주기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몰라요. 가드 깨졌죠. 자, 들어가는 아쿠아. 자, 평타 다 넣었고요. 야, 천야차님 일부러 점프 튀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 쳐내려고. 아, 이런 센스 좋은데요. 그러나 카운터 맞습니다, 천야차. 자, 그래도 천야차 희망 있는 게 먼저만 때리면, 그렇죠, 이렇게 먼저 때리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자, 아쿠아님 지금 다 맞고 바꿔치기 쓴 거는 정말 최악의 수예요. 이거 천야차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준 거거든요 지금. 자, 막아내고 천야차님. 아, 야, 가는 2단 카운터. 야, 천야차님 일부러 지금 페이크로 주고 가는 척 하면서 안 가고 들어갔는데 그걸 또 카운터를 치네, 아쿠아님. 야, 2단 카운터를 좋은데요. 페이크에 페이크를 넘나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아쿠아님 천야차님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줬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천야차, 와, 중간에 들어가면서 화둔도 지금 잘 가드를 해주면서 정말 진짜 착착하게 정말 잘 들어가고 있고. 아, 그러나 마지막 화둔을 맞았네요. 그러나 격차를 상당히 많이 줄인 면에서는 1경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천야차. 자, 시작하면서 한번 상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수를 한번 퍼버줬고요. 자, 가드 한번 깨주고요. 아쿠아님이 참 가드를 참 잘 깨네요. 계속해서 평타 밀어붙이는데요. 자, 화둔. 천야차님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 아쿠아님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마무리해주는 게 좋을 수. 이거 마무리할 수 있잖아. 아, 까비. 지금도, 와, 카운터 빗나가니까 바로 리더 체인지로 바꿔주네. 상대가 빈틈 보이는 거 알고 들어올까봐요. 야, 이거 진짜 고수의 매치입니다, 진짜로. 순간적인 센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쿠아님도 보니까. 자, 대처 능력이 좋아요. 자신이 실수하는데 실수 대처 능력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것 같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힘들어요. 저기에 작은 차이를 알기 힘들고. 자, 아쿠아 각성까지 갔어요. 물론 저도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탄밖에 못하지만 감탄을 할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천야차님이 한번 끊어주는데요. 아, 저 피로 각성까지 가가지고 지금 정말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천야차님 지금 체력이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쉽지 않고요. 아, 거기다가 지금 뭐 신라천전 맞는 화두 맞았는 뭐 맞았는 모르겠고 아마 신라천전 맞은 것 같은데요. 자, 천야차님 바꿔치기 단 한 개도 쓰면 안 됩니다, 진짜로. 크게 이겨야 돼, 압도적으로. 자, 바꿔치기 차는데 그, 이거 들어가야 돼요. 지금 카운터 칠 수 있습니다. 아쿠아님 카운터 칠 수 있어요. 아쿠아 카운터 칠 수 있어요. 천야차님 걸어가야 돼요. 천야차님 되도록이면 차크라 대시 안 써야 됩니다 지금.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아쿠아님 카운터 치죠. 아쿠아님 카운터 치고 일부러 지금 이타치로 바꿔요. 나가토로 카운터를 치고 이타치로 카운터가 빗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싸우겠다 해요. 이거는 아 순발력 좋고요 아쿠아. 자 신라천정과 화둔. 와 이거는 마가도 스플래시가 날거든요. 저렇게 화둔을 쓰게 되면은 아 진짜 까다롭네요. 화둔과 신라천정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아 이렇게 해서 첫번째 경기 아쿠아님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옵니다. 가운데에 낑겨가지고 말이죠. 아 천야차님 햄버거가 와서 이런거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햄버거 먹어서 이 정도 경기한 것 같은데요. 천야철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경기.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쿠아님 센스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아쿠아님 오랜만에 나왔지만 왜 2연속 쉬고 리그를 오늘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좀 나와서 만회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레드 해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가죠. 자, 아쿠아님과 천야차님의 경기. 어느덧 이제 유입 유저들이 정말 자라나는 진짜 꿈나무로 크게 성장하고 있네요. 생박입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자, 모든 경기는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어허, 천야찬이 캐릭터 지금 순간적으로 초지를 고르는 걸 봤는데 이건 정말 옳지 않아요. 네. 초지를 픽을 안 했어가지고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다시 픽을 하시네. 재픽을 하시네. 아니 나는 실수 안 했어. 초지 픽을 안 했으니까 초지를 스포했지. 스포가 뭐야, 안 골랐었다니까.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초지에 오비토를 넣은 쪽은 천야차, 그리고 칠미에 5미를 넣은 4미를 넣은 칠미에 4 7사 아쿠아님은 7미 3입니다. 자 잡기 좋고요 천야차님. 자 그래 채워주고요. 아 저기서 오는 것도 저기서 풍둔으로 화둔으로. 아, 진짜 까다롭죠 지금. 천야차님은 초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원거리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지금. 자 초지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카운터 맞을 수 있어. 좋아요. 아쿠아님은 카운터를 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천야차님 카운터를. 야 너만 카운터 치냐, 나도 카운터 친다. 자존심의 매치 좋고요. 와 지금 뭐죠? 초지 모션이 뭐 머리로 때리는 건가요 저거? 재밌네요. 자 양쪽 다 차크라 채우면서 자 먼저 들어갑니다 천야차. 자 카운터 빗나가는 거 봤죠? 자 좋아요 천야차. 천야차 바꿔치기 상황 좋았는데 아쿠아님 바꿔치기 다 차버렸네요. 아 화둔 좋죠 천야차. 와 2연속 화둔. 설마 2연속 화둔을 날리겠냐 그런거죠 지금. 여러모로 지금 나루토 리그 이제 매너게임 따윈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자 다 전략이에요 이제. 자 아쿠아님 바꿔치기 하나 있고요. 자 둘 다 바꿔치기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천야차님 먼저 따도 좋아요. 이거는 자 누가 먼저 따느냐에 아 아쿠아님 잡기로 못 따니까 그냥 잡기로 이거 좋아요. 이렇게 시간 끄는 것도 좋습니다. 자 가득해졌고요. 자 들어갑니다 천야차. 이거 많이 갈 수 있어요. 리더 체인지 해주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리더 체인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공중 띄워주고 다시 한번 조지로 리더 체인지. 와 그 와중에 화둔 피해주는 플레이 좋아요 천야차. 많이 때렸어요 지금. 카운트 맞긴 했지만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초지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 초지에 인생이 달려있습니다 천야차. 마이너스 10점이거든요 자 화둔 맞았습니다 천야차. 아 신공간에서 써주면서 상대방이 지금 한번 자기 몸을 돌파하게끔. 자
천야차님 화두 맞으면 안 됩니다. 이제 화두 맞으면 바로 죽어요. 자, 각성. 각성은 막아야 됩니다. 둘 다 미수기 때문에 끔찍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어요. 질미는 또 공중미여서 닿지가 않아요. 아, 화둔. 야, 화둔 맞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아쿠아니 화둔을 정말 중간중간에 잘 활용해주고 있네요. 자, 천야차님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시공간이 써준 거 좋은데 아쿠아님 그 사이에 또 뒤로 박아버리면서 가득게 주고요. 조금 초지의 가치를 좀 알리면 어떨까, 천야차님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토비도 오비토도 참 좋지만 지금 보니까 초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린 캐릭터 지금 평타도 세고요. 자, 지금은 아쿠아님이 뚫리지가 않고 있어요. 와, 아쿠아님 오히려 지금, 야, 간보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와, 스티거택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자, 공중전. 자, 천야차 다시 한번 아쿠아. 자, 들어갑니다. 잡기 좋아요 아쿠아. 실미 잡기 훌륭하죠. 자, 좋습니다. 공중전 천야차. 아, 좋습니다. 야, 아쿠아님 진짜 버텨내는 게 장난이 아닌데 이게 결국 무너지긴 할 텐데 천야차님의 피를 얼마나 깎고 무너지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화둔 막아주고요 아쿠아. 자, 이건 마무리하겠네요. 자, 좋습니다. 초지, 초지의 힘을 한번 보여줘야 돼요 진짜. 초지가 사실 진짜 비주얼도 없고 머리에 무슨 팬티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더러운 캐릭터인데 한번 진짜 초지가 강한 닌자라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 그렇죠! 가드가 깨졌는데도 일어나서 때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 유저들도 한번 나도 한번 써볼까 하거든. 그렇죠! 자, 좋습니다. 조지! 갑니다 조지! 막아주고! 조지 각성! 조지 각성은 쓰레기예요. 그렇죠, 안 가는 게 나아요 응당. 자, 공중! 오비토! 좋고요. 자, 던지는 거 조지가 못 받았고요. 오이? 글쎄요, 이건 아니죠. 자, 잡기, 잡기 나오려는 모션인 것 같은데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잡기 안 당했고요. 야, 아쿠아님 진짜 정말 잘하네요. 캐릭터 두 개를 너무나도 잘 쓰고 있어요. 거의 1.5인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1인분이 아닙니다. 1인분 1인분 바꿔치기가 아니라 둘이 1.5인분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항시. 아, 리더 체인지 너무 잘해줘가지고. 자, 가득 깼어요. 아, 깔끔하네요. 야, 아쿠아님 경기력이 뭐 이렇다 흠잡을 게 많이 없는데요 진짜. 흠잡을 게 정말 없는데요 아쿠아님 정말 잘하는데요 게임. 천야차님도 쉽지 않은 카드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 아쿠아님이 너무 잘하네 리더 체인지를. 이분이 어떤 분이었었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너무 잘하는데. 그냥 예전에 지금 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저거 아니야? PC1이라는 그분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야, 이거 상당한데요 이거 아쿠아님. 자, 천야차님 오늘 뭐 지긴 했지만 정말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저는 초지 진짜 응원했습니다 아쿠아. 아, 저기 천야차님. 천야차님 오늘 적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캐릭터, 재밌는 캐릭터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 아, 그분은 노가리님이었구나. 아, 야, 오늘 아쿠아님 장난 아닌데. 자, 다음 경기는 노잼님과 노가리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3회 1부 리그 이제 예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해설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요. 노잼님과 노가리님의 경기입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노잼 결승 1회 진출했던 경험이 있죠. 준우승입니다. 준우승했던 경험이 있고요. 8강 진출이라는 또 경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잘하는 선수고요. 자, 이에 맞서 노가리님 불참 2회 마이너스 10점이었네요. 아, 그렇다면 방금 아쿠아님과 함께 이제 오늘 1부 리그 제대로 이제 경기하는 거 이제 처음이네요.
헤드샷 이런 걸 시켜. 형 해설 중이야 지금. 자, 노가리님은 어린 치돌이 사스케 텐텐을 꽂았고요. 자, 노잼님께서는 라스트 사스케 카카시를 넣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카시 참 제가 좋아하는 주캐 캐릭터인데 많이 안 나와요 리그에서.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매치에 텐텐이 있으니까 되게 낯서네요. 자, 지금 순간적으로 뭐 카카시 인수에 많이 써주고 있는데 노잼님. 자, 텐텐. 저 텐텐의 저 인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랜덤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텐텐을 바꿨고요. 노가리니. 자, 텐텐으로 딜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스케 쪽으로 가는데 노가리니. 와, 여기도 이 매치도 이거 뭐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거 지루아 붙었었던 노잼 준우승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노가리 한때도 노세돌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너지면 안됩니다. 박빙의 매치예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매치입니다. 왜냐면 둘 다 압박킹한테 져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못 올라갔던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승을 못했던 선수들. 아, 노잼님은 지로님한테 저지당했지만 지로님의 압박킹이 이겼으니까 뭐 거의 쌤쌤이고. 자, 자, 노가리님 바꿔치기 없는데요. 자, 견제. 자, 자, 만장천이 빨아주고 공중. 카카시에 야, 오일을 한번 또 노려봤는데요 지금. 아, 지금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와, 진짜 노잼님 노가리 경기는 해설을 못하겠네. 너무 캐릭터 바꿈이 심해가지고 그 정도로 진짜 그쵸, 장난 아니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눈이 따라가기 힘드네요. 자, 카운터 좋고요 노가리. 아, 지금 또 카물 썼어요. 저 카카시 카물 같은 경우는 인수를 씹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자, 오이.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꿔치기 썼고요. 노잼. 아, 화둔 좋아요. 들어갔죠. 자, 뇌절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 카운터 좋습니다. 가드 클래시 쓰려고 그랬죠 노잼. 자, 조금씩 지금 노가리님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세돌 밀리고 있어요. 아, 1경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노가리님. 그러나 카운터 쳐내주고요. 자, 아, 이거 무너지겠네요. 야, 진짜 노가리님은 무슨 이렇게 잘하는 상대만 만납니까? 항상 어떻게 된게 정말 운이 없어요. 자, 노잼님 오늘 정말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노잼님은 뭐 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지론이 먹기 때문에 지금 가장 리그에서 가장 강력하신 분이거든요. 자, 아, 각성인가요? 자, 노가리님 이거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카운터도 못 치고 바꿔치기도 없는데요? 그냥 평타? 이건 자살행위에요 노가리님. 어렵습니다. 자, 카운터! 그렇죠! 시간 벌고 때리고! 카운터! 그렇죠! 때리고! 아, 가드 깨졌어! 옆에 화도 잘 봤는데 가드를 했는데 가드 깨졌어요! 다시 한번! 계속 옵니다! 스사노어! 와, 노가리님 체력 엄청 많이 달았네요 지금. 카운터! 아, 지로만 없으면 이 리그 내가 먹어치운다. 사스가 노잼 준우승. 역시 유저입니다. 자, 노가리 따라가기 힘듭니다. 자, 한번 무너뜨리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보이죠. 자, 아, 오히려 지금 인술 발동 중에 노잼님한테 어택을 당하고 있어요 노가리님.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노잼님 이제 바꿔치기 누르면서 평타 때려야 됩니다. 아, 바꿔치기 누르면서 평타 안 때렸기 때문에 지금은 저 평타에 반응을 못했던 거예요. 미리 눌러두는 거죠. 이게 야비, 야비는 아니고 하나의 팁이에요. 제가 이런 거 잘 알거든요. 이런 플레이 많이 해줘 저도. 자, 공중평타 좋고요. 자, 노가린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지금 거침없이 오고 있어요. 서포터 따면 안 돼요 지금. 자, 카카시 가드 깨지 뻔하면 지금 그렇죠. 이거 카운터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운터 안 맞으면 경직 걸리기 때문에 거기서 뇌절 좋았고요. 자, 공중 따주고요. 노가리 바꿔치기 없지만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돼요. 노가리. 아, 이거 노잼 가겠는데요. 자, 텐트 살아 나오지만 어렵습니다. 차크라가 없어서 지금 뭐 인수도 못 썼고요. 노가리. 자, 바꿔. 아. 자, 노가리 지금 자신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리한지. 지금 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바꿔치기 찹니다. 자, 텐텐 써야지. 텐텐. 텐텐으로 밀어버리던가 아니 텐텐 쪽 도망가던가 해야 돼. 지금 노가리님 카운터 좋고요. 노잼. 자, 화둔과 뇌절 사이로 노가리님 살아남았습니다. 자, 화둔. 아, 옆으로 피하려다가 맞았어요. 아, 야, 까다롭게 경기하네요 진짜. 와, 오늘 노제님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경기 진짜 제가 만약에 4강전이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정말 재밌게 해설을 했을거예요. 근데 따라가질 못해요. 지금은 예선전 경기이기 때문에 해설이 아직 잘 안풀렸을때 진짜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명경기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해설 제대로 못해서 좀 아쉽네요. 자, 노잼님과 노가리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노잼님이 1대0으로 경기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죠. 자, 레드 부탁드립니다. 아, 개인적으로 진짜 노잼님 때문에 하나 힘든 게 요즘 유튜브에서 역시 노잼이다. 이건 뭐 유튜브 영상이 노잼이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요즘 거의 그게 유행어기 때문에 뭐 노잼 역시 노잼이다, 와 갓노잼 이러는데 이거 뭐 재미가 없다라는 건가 뭐 리그가 재밌다는 건가 제가 좀 리플 보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진짜 노잼님이 많이 유튜브에서도 뭐 유명한 그런 유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 그러네. 가리질 않았네. 미안합니다 노가리님. 아, 미안합니다. 약간 노잼이어서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아, 늦었네 내가. 아, 미안합니다. 이건 쏘리. 야, 근데 글쎄 이건 알려준게 더 다행 아닐까. 노가리님 여기서 테마리를 골랐는데 설마 상대가 센걸 골랐겠어? 그래요 인성. 자, 노잼님은 사스케의 마다라, 육도선인 마다라 거의 죽여버리겠고요. 자, 노가리님은 테마리에 그리고 신호를 넣었습니다. 아마 저 확인 못했을 거예요. 상대가 뭘 골랐는지. 봤다면 이렇게까지 고를 리는 없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저 테마리 시즈 모드 저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뒤에서 신호가. 아, 신호가 만약에 중국 닌자 신호였다면 좀 나았을 텐데 저 신호는 글쎄요 별로 안. 야, 상대가 바꿔치기 없으니까 그냥 한번 오이 한번 때려본 건가요 지금 노제? 야, 들어갔습니다. 자, 야, 노잼님 지금 노가리님의 경기를 지금 완벽하게 지금 다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자, 때려주고요 노가리. 테마리로는 뭐 많은 딜을 넣기가 힘들어서 각성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테마리는. 자, 신호 때려주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계속 밀어야 돼요. 아, 테마리가 진짜 안 좋네요. 저것도 연타로 못 치네. 중간에 그 공백이 있어가지고 가드가 되네. 테마리 지금 반대로 때리고 있어요. 아, 어렵습니다 노가리.
진짜 힘든 경기예요 이거 지금. 아 경지 중간에 경직 있는 모션에 5위까지 넣어주면서. 야 노잼님 지금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 가드 클래시라는 아이템을 사용하고 닌자 도구를 사용하고 지금 5위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모두 다 지금 그냥 자신의 기량으로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어 지금 가드 클래시 아이템 한 개도 안 썼거든요 노잼님 지금. 잡기 좋습니다. 자 노가린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훈녀님이 와도 지금 어렵습니다. 어 옆으로 잘 피했습니다. 자 노가리 지금 상대 바꿔치기 없거든. 그렇죠 가야돼요 가야돼 가야돼요. 아 신호 좋습니다. 아마 신호 평타가 얼마 안될거기 때문에 테마리로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자 각성인데요. 자 그래도 버텨낼 수 있어요 버텨낼 수 있어요. 자 바꿔치기 많아 카운트 좋고요. 그렇죠 노가리. 자 노가리 여기서 가야됩니다. 노가리 갈 수 있습니다. 자 버텨낼 수 있어요 노가리. 이 정도면 와 야 바꿔치기 쓰고 있는데 노잼님 안 놓고 있어요. 카운트 좋고요. 자 대마리 자자자자자자 자 공죽다였습니다. 자 각성 끝났고요. 아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자 어 이 견제는 좋아 이 견제는 좋아요 이 견제는 좋아요 이런 견제는 좋아요. 아 테마리는 근데 그 평타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금. 풍둔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풍둔 쓰다가 상대가 가드가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신호 너무 느려요. 자 5위인데요 이거 그냥 한번 써먹는. 아 거기다가 5위가 거리가 야 지금 노가리는 지금 정말 어렵네요. 진짜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카드가. 오이가 원거리도 아니고 초근거리 캐릭터였어? 야 이거 나루토 작가 너무했네요 진짜. 자 이제 가드 깨야됩니다. 네 아 쉽지 않은데요. 자 노잼님 바꿔치기 각성인데요. 아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야 여기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노가리. 어 고통받습니다 지금. 야 잘 피하네요. 오 아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으면 들어옵니다 연타. 자 오 노가리 잘 피해요. 아 카운터 빗나갔어요. 자자자자자 오 노가리 잘 피하는데요. 자, 잘 피해냈습니다 노가리. 글쎄요 상대가 바꿔치기 많아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노가리님. 자 아, 저 한 대를 안, 못 맞추네요 진짜. 노잼님 너무 잘 피하고 있고 지금. 아 여기서 수리검으로. 자 좋습니다 노잼 아니 노가리. 자 체력이 근데 너무 없어서 사실상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테마리는 참 잘하네요 노가리니. 자 파고드는 타이밍 좋고요. 지금 때리려면 지금 5위 한방 넣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적이 나올 수가 없어 지금. 그리고 노가리님은 가드 클래시 아이템 한번 쓰긴 써야 돼요. 어차피 죽으면 뭐 끝이니까요 뭐. 어. 자 따라가고 있긴 있는데 격차가 너무 커서. 자 뒤에 서포트 있습니다. 아 야 노잼 그 와중에 뒤에 신호를 보고 점프를 뛰네요. 자 어! 야 이거 상대가 카운터 실수하고 정확히 봤어요 노가리. 야 상대가 카운터 실수한 거 정확히 보고 5위를? 제가 말했던 순간이 한번 나오네요. 여기서 신호 인술까지 연계주고 가드! 자 제각성 갈 수 있어. 제각성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아 제각성 가면 어려워요. 제각성 가면 어렵습니다.
자 노가리, 자 신호 카운터. 그렇죠 노가리. 적어도 세 번마다라고 지금 각성 붙는데 이제는 조금 대처력이 생겨야 돼요. 아, 와, 기가 막히게 잘 피해요 지금. 기가 막혀. 어, 기가 막혀. 어, 사즈가 노세돌. 야, 화둔 미치게 잘 피했어 지금. 저거 유도인데. 자, 신호 있습니다. 팀워이. 자, 아 피해 주고. 자, 어 이거 들어갑니다. 와, 지금 오이가 느려서 못 들어갔네요. 지금 상대 카운터여가지고 경직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건 어 양쪽. 자, 아 이거 오이 둘 다 쓴 거네. 노잼님 그냥 페이크 건 거였네요. 마다라와 지금은 사스케 오이를 동시에 썼어요. 리더 체인지를 사용해서. 자, 노잼님 지금 약간 솔직히 이번 경기 마지막 여유 부린 건 있지만 이렇게 될 거라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4차 각성 다시 한번 고통받습니다. 노가리, 노가리 못 피하면 죽습니다. 야 이건 뭐 진짜 노세돌 가야돼. 아 그러나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 니가 노세돌이냐, 이거 피해봐라. 아 여기서 4차 각성 가는 끝에 아 노잼님이 2대0으로. 야 4차 각성 맞죠? 아 너무 많이 각성을 가가지고 지금. 아 2대0까지 만들어주면 저는 솔직히 중간에 좀 눈물 흘리면서 해설했거든요 집중보다는. 아 그러나 이걸 와 워량데스님 오랜만에 라운드 별풍선 해주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워량데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파이널 라운드 별풍선 노잼님과 노가리님의 경기 라운드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야 워량데스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어 노잼님이 살짝 여유 부린 건 있었는데 지로님급으로 여유 부리진 않았어요. 어 그쵸 약간 여유 부렸습니다. 약간 여유 부렸는데 아 대단하네요 진짜 노가리님. 노가리님은 진짜 좀 운만 있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데 운이 없습니다. 다음 1부리그에 꼭 나와서 진짜 조금 이제 준우승이라든지 우승자라든지 혹은 뭐 아시아랭킹 1위라든지 이런 분들만 만나고 있는데 지금 이젠 좀 그분들 안 만나야 되겠고 진짜 좀 잘 피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8강전 매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노잼님 마지막 예선전에서 8강전 진출자가 됐고요. 영규님과 아쿠아님의 경기, 쿨잼님과 렌지님의 경기, 케이님과 루이님의 경기, 노잼님과 유미르님의 경기. 하, 정말 재밌겠는데요. 야 아쿠아님 오늘 경기 장난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렌지님 이게 웬일입니까? 4강 진출 이래 8강 진출 이래 저번 대회에서 8강 진출에서 떨어졌어요. 4강 못 가고 진짜 저번 리그에서 한 번도 못 이겼을걸요? 그냥 광탈했었는데 진짜 이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케이님 루이님이 그나마 지금 오히려 약해 보이네요. 지금 너무 센 분들이 많아서. 노잼님 유미르님 와, 유미르님 MVP 경기 한번 만들어줬던 장본인이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8강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